알레즈 알레즈 님이 정준희 네. 씨 이제 피자 또 안 드세요? 제가 맛난 피자 사드리고 싶어요. 오, 피자가 좀 잘, 어, 제가 피자가 며칠 전 남편이 피자를 또 사왔어. 미안해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팔꿈치로 좀 그만 좀 치면 안 돼요? 쿵쿵쿵. 제가 사실 피자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남편이 원래 피자를 다 먹고 그냥. 근데 저희는 원래 장난이 나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이후로 처음 해본 것 같아. 금지어? 금지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준희 씨네 집안이 되게 웃기게 재밌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좀 독하다 싶을 정도로 개그맨보다 독한 일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개그를 원래 했던 친구라서 했던 저랑 친구가. 장난이 둘이 주고받는 장난이 세요. 저희끼리인데 이거를 이제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저희가 아니죠. 이제 이해를 하라고도 말씀을 안 드려요. 대중분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아니 근데 내 주변 분들은 다 웃었거든. 다 웃었어요. 근데 다 세니까. 다 세니 근데 나도 이게 멀리 봐요 제발. 아니 언니는 아까 형빈 오빠 얘기 좀 그만해. 윤형빈 그만하라고. 그래갖고 아이 그만해. 정준이 남편 되게까지 해야지. 근데 저희는 그냥 이런 장난들을 솔직히 정말 우리 집 안에만 너무 평화로웠어. 이게 밖에는 좀 그때는 많이 소란스러웠는데 우리는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대신은.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남편이 나 먹으러 피자를 앞에 트럭에 피자 파는 거 9,000원짜리 사왔어. 아유, 세상에. 먹으라 했는데 남편이 겁나가지고 이거 올리면 안 된다. 남편이 나한테 혹시나. 그래. 알았어. 검열을 받도록 하세요.